오빠는 내가 대학생 될 때까지, 과로 2018년까지 계속 좋은 노래 하셔야 되고요. 쭉쭉 그 미모 유지하셔야 해요. 어느 날 오빠가 범죄자가 되었다. 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.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솔직히 그때 감정이 좀 어떤 언어, 딱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진 않아요.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, 뭔가 빗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, 막 약간 피가 뭔가 역류하는 느낌도 들고, 한숨도 쉬었다가, 막 그냥 그럴 줄 알았어? 이렇게 헛소리도 또 했다가, 그러다가 아니야, 뭐 이러다가, 그날 하루를 다 끝내고, 기숙사에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,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. 사실 저는 이 사진을 솔직히 오래 보지를 못하겠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약간 좀못 보겠는데, 예전에는 그 사람의 팬이었던 사람으로서, 아, 왜 저러고 왔을까? 이런 생각 솔직히 좀 했어요. 조롱거리가 되길 바라진 않지. 그리고 내 추억과 젊음이 뭔가 똥통에 들어가는 기분이니까. 왜 입었는지 왜안 물어보냐고. 그러니까 제 사진을 원하는 거예요, 그때.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, 제가.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. 방송에 나가니까 뭔가 그게 오랫동안 보존되고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단, 그럼 몇 시간이나 같이 쓸수 있는 거지? 뭔가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. 망덕이란 말을 쓰나? 그냥 실패하면 근데 덕후가 아니니까 그냥 탈덕했다. 강제 탈덕 당했다. 스스로를 더 이상 덕자를 붙여서 호명하지 않는 거죠. 그 굿즈들은 버리지는 못했어요. 보라색 캐리어 안에 이제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, 제가 관객분들 극장에서 만나도 그 질문을 항상 하시더라고요. 너무 놀라운 거예요. 분명히 우린 장례식 했다고 영화에서 보여줬는데. 그것만 있을 리가 없다. 그러니까 더 있을 것이다. 아, 네임드 팬치고 적었어요? 네임드 팬치고 적었다는 말이 약간 갑자기 살짝 자존심 상하는. 왜 이런 걸왜 타격 받지 나? 보통 이제 영화 끝나고 집회를 하면 영화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저희 영화는 항상 마이크를 잡으시면 저는 누구누구 팬이었고요. 이렇게 시작하면 다들 진짜 아침마당처럼 아 이렇게 다들 반응을 하세요. 감독님은 뭐그 오빠 노래 아직 들으세요? 막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. 되게 팬들의 고민 상담소처럼 얘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. 네, 맞아요. 약간 제가 덕질계의 오은영 박사처럼 그렇게 됐고. 근데 사실 저도 망했는데 어떻게 뭘 그걸 솔루션을 제안을 하겠어요. 딱 어떤 노래 들으면 아, 나 이거 2019년 가을에 많이 들었는데 딱 이런 노래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도 사실 20, 30곡 정도를 매일매일 몇 시간씩을 반복했으니까 그립기도 하고 듣고 싶은 마음이 들죠. 그치만 스트리밍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금전적인 이득으로 가는 부분이고, 저희가 이제 앨범을 샀었잖아요. 팬이었으니까. 앨범이 소장용인 줄 알았는데 비닐을 뜯어보면 CD라는 게 나오고 그 CD를 재생하면 노래라는 게 나오니까. 멜론 아이디가 뭐그 사람 초성에다가 생일. 휴대폰 비밀번호도 0221을 되게 많이 썼어요. 최근에는 바꿨어요. 왜냐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. 그렇죠. 이제 그냥 엄마 생일하거나. 그래서 저도 덕질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, 요즘에는. 좀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제 삶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덕질하고 싶은데 잘안 되고 있어요. 근데 이건 그냥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, 저의 운명의 상대를. 그거는 이제 제가 아시죠, 무슨 말인지. 덕질이라는 건 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딱 보는 순간, 아, 이 사람이다.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순간을 저는 그냥 전 기다려야 돼요. 그런 덕통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, 저를 한대 그냥 퍽 쳐주고, 막,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, 이렇게 해서,
이렇게. 이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. 제가 아무리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아. 나는 내 삶의 비타민이었어. 그 탈덕 이후로 삶의 낙을 꽤 오래 잃었어. 아, 찾고 싶다 진짜 나도. 근데 사실 팬들이 스타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? 그냥 잘 사는 거예요. 문제없이. 잘 살아주면 좋겠다. 잘 아니 자기 인생인데 왜 우리가 더 그렇게 바래야 돼요? 잘 살아라고. 진짜 제발 좀 잘 살아주고 자기 인생 예쁘게 꾸며주시길. 그럼 지켜보면서 흐뭇해하고 있겠습니다. 성덕!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, 여러분. 극장에서 덕질 같이 했던 친구들과 함께 보면 재밌는 영화 많이 봐주세요, 여러분. 성덕 화이팅! 뭐지?